여기가 어딜까요? 아페스의 처돌이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아페스의 서플러스라는 곳이고요. 세일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다양한 아페스의 제품들을 입어보고 함께 쇼핑하러 가볼 거예요. 렛츠고! 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70% 할인 문구.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 언덕 쪽에 아페스 서플러스 매장이 있는데 거기도 한 세네 번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서울에도 오픈을 했다는 소식에 달려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제품은 데님인데 아페스의 데님이 유명하죠. 저도 지금 바지 아페스 거 입고 있어요.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코디가 청청 코디인데 청청이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또 막상 해보면 아주 멋스럽기 때문에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완전 데님 자켓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걸로 우선 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청이니까 청바지를 매칭을 해볼 건데 사이즈가 작은 게 맞네요. 여기가 아울렛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금방금방 빠집니다. 이것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24여서 안 맞고요. 26에서 27 사이즈가 있긴 하네요. 요거 청청으로 입어보겠습니다. 청 자켓이랑 바지 코디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파리지행이 요렇게 입는 걸 보고 따라 입었습니다. 저는 단추를 클로징해서 입는 게 더 좋더라고요. 신축성도 자켓, 바지 모두 좋아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는 에이티스 진인데 저는 이거 그레이 색상으로 소장을 하고 있어요. 스키니 핏은 아니고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라서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코디에는 뭐 부츠나 스니커즈도 좋지만 아페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웨지 샌들과 함께 신어봤어요. 포인트로 아페스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는 클러치를 들어주었습니다. 아까 보는데 짧은 기장의 바지도 입어보고 싶었어요. 치마도 있고 여기 딱 제가 원하는 기장감의 바지도 있네요. 사이즈도 38이면은 좀 넉넉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랑은 맨투맨이랑 캐주얼하게 입어보고 싶은데 맨투맨도 있겠죠? 색깔별로 준비되어 있는데 또 이런 데님에는 회색 맨투맨이 국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카라트랑 콜라보레이션한 후디인데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쨍한 블루 색감의 맨투맨도 있더라고요. 아페세가 자수 처리되어 있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뿜뿜하는 맨투맨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옐로우도 있고 이렇게 그린, 핑크 색상도 있는데요. 가격은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 초중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페세가 귀엽게 프린팅 되어 있는 맨투맨을 입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 로고 플레이가 참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새내기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귀엽죠? 아페스에 청바지 한 6, 7개 정도 있는데 아쉽게도 짧은 바지는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디도 꽤 길고 길이가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어줄 수 있어요. 맨투맨은 말해 뭐합니까? 너무 루즈하지도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은 스탠다드 핏으로 넣어 입어도 예쁘고요. 내추럴하게 꺼내 입어도 예쁩니다. 아까의 연장선으로 가방이랑 바지를 청청으로 매치해봤는데 완전 청청 패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액세서리를 데님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역시 로고는 이렇게 큼지막한 게 짱인 것 같아요. 내가 아페세를 들었다. 당당하게. 운동화는 할인해서 20만원 초중반대입니다.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팔티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오늘 입고 온 거랑 같은 디자인, 다른 색깔 반팔티도 있고요. 로고 플레이가 돋보이는 반팔티도 있어요. 반팔티는 10만원 초반대, 중반대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아페세가 패턴이 강한 제품들도 종종 출시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마이테레사에서 계속 눈여겨왔던 제품이에요. 아쉽게도 품절이 돼서 못 구했는데 서플러스 매장에 입고가 되어 있네요. 이게 랩 원피스인데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 봐요.
이렇게 화사한 플로럴 패턴의 원피스도 앞에 있답니다. 이 패턴으로 탑이랑 팬츠 세트도 있는데 그것도 탐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해봤습니다. 기장은 제가 딱 좋아하는 무릎을 덮는 미디 기장입니다. 랩 형식으로 여밀 수 있는 원피스이고요. 리본으로 묶을 수 있어서 허리를 잘록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저는 데님 색상의 플랫슈즈와 함께 봤는데 이렇게만 입어도 산뜻한 봄 코디가 완성되죠? 특히 포셀리 플랫은 브라운 색상으로 하나 소장하고 있는데 진짜 편해서 저도 자주 신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탑이랑 스커트 세트거든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 블루랑 레드 컬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패턴이 화려한 제품들을 봤으니까 체크 패턴도 한번 볼까요? 트라우저류도 잘 나오거든요. 위에는 깔끔하게 블랙 색상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앞에는 캐주얼한 느낌의 제품들도 많지만 30, 40대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 오피스 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도 다양해요. 저는 블랙 블라우스와 체크 팬츠 입어봤는데 무채색 코디라서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죠? 하지만 체크 패턴 덕분에 너무 심심해 보이진 않아요. 상하이 모두 시원한 원단이라 여름까지 입어줄 수 있어요. 기본 블랙 블라우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에 트윈 디테일, 손목에 스티치가 있어서 유니크한 디테일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 로퍼도 서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재질은 스웨이드랑 가죽 소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는 제품. 또 봄, 가을, 환절기 하면은 트렌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 밝은 베이지 색상의 트렌치 짱 예쁘죠? 요 체크 안감까지 제 마음에 아주 쏙 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 베이지 색상도 있었는데 제가 이미 베이지 색상은 갖고 있는 터라 요 라이트 베이지 색상으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딱 요즘 날씨에 입기 좋은 코디인 것 같아요. 반팔에 가벼운 트렌치코트 하나 걸치면 끝! 바지는 제가 3개나 가지고 있는 세일러 진이에요. 이 제품은 사이즈가 살짝 타이트하게 나와서 원래 입으시는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업하셔서 입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세미 와이드 핏의 크롭 기장이라 귀엽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발목이 보이기 때문에 양말 없이 로퍼와 함께 하셔도 좋고 플랫슈즈나 슬리퍼와도 매치하셔도 좋아요. 트렌치의 경우에는 완전 롱 기장이 아니고 미디 기장이라서 더 가볍게 입어줄 수 있습니다. 코트는 내추럴하게 풀어서 입으셔도 좋고요. 버튼을 다 잠그고 벨트까지 해주면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또 더블 브레스티드여서 레니시한 매력도 있어요. 곳곳에 숨어있는 70% 할인 제품들 봄을 찾기 하러 와보세요. 이런 러플 디테일의 데님 원피스도 있고요. 직장인분들도 입기 좋은 플로럴 패턴의 원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팔찌, 반지, 목걸이 같은 주얼리 종류도 있고요.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파우치도 컬러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색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쪽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펫의 가방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미니 하프문 백이랑 여기 베티백도 있고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백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탑핸들이 없어서 더 깔끔한 느낌? 이렇게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 제품들도 서플러스 매장에서 겟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코디랑도 찰떡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남성용 제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자분들도 쇼핑하러 오세요. 아페스의 서플러스 매장에서 다양한 제품 직접 입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다양한 컬렉션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아페스의 서플러스 매장에서는 30%에서 50% 할인, 그리고 최대 70%까지 할인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직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오셔서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이즈도 빨리 빠지고 유니크한 제품들도 가끔 입고가 된다고 하니 놀러오세요. 그리고 오프라인 스토어에 못 오시는 분들은 아이디룩몰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세일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